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 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0년 9월 전체 손해보험사 상품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번 달 최대 가입한 돈은 어느 정도인지, 가장 저렴한 보험사 상품은 어떤 회사 상품인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험 종류별 필요한 부분만 주요 포인트 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이대질환, 진단비 각 보험사, 연령별 가입 한도. 추천드리는 이대질환 상품은 한도가 큰 하나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상품입니다.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각 보험사, 연령별 가입 한도. 추천드리는 상품은 NH농협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상품입니다. 건강보험 40세 기준 각 보험사별 가입 한도. 보장 금액이 가장 높은 MG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40세 남자 기준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각 담보별 유리한 상품으로는 암 진단비는 MG손해보험 상품을,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현대해상 상품을,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을, 상해 질병 수술비는 DB손해보험 상품을, 입원비는 삼성화재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40세 여자 기준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각 담보별 유리한 상품으로는 암진단비는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을,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현대해상 상품을, 수술비는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을, 입원비는 DB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보험 주요 담보 연령별 가입 한도 안내 자료. 보장 금액이 가장 높은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5세 기준 어린이 보험 각 보험사별 최대 가입 한도. 가입 한도 금액이 가장 높은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보험 5세 남자 아이 기준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각 담보별 유리한 상품으로는 암 진단비는 흥국생명 상품을, 뇌와 심장질환은 롯데손해보험 상품을, 수술비는 메리츠 화재 상품을, 입원비는 DB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보험 5세 여자 아이 기준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암 진단비는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을, 뇌와 심장질환은 현대해상 상품을, 수술비는 롯데손해보험 상품을, 입원비는 DB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각 보험사별 최대 가입 한도. 자가용 기준 추천드리는 상품은 롯데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 각 보험사별 최대 가입 한도. 영업용 기준 추천드리는 상품은 하나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9월 전 손해보험사 상품 비교 분석 자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